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가 되고 나서 집이 별로 안 중요해져서 이제 운전하다가 그냥 피곤하면 자다가 가고 땅을 이불 삼아 하늘을 베개 삼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에 오시면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멋들어지는 음식 일석이조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다 가게 차리신 이유가 있나요? 진주에서 새우를 처음 오픈하고 잘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자리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둘째 달부터 웨이팅이 주말에는 막 24팀, 5팀 이렇게 생기면서 아 작은 소도시 안 좋은 동네 상권 이렇게 먹히는 거면 어딜 가도 먹힌다. 근데 거기다가 바다뷰까지 같이 돼서 이렇게 시킨다면 이거는 가게 인테리어가 필요 없다. 이 음식 자체가 인테리어다 생각해서 자신 있게 작업을 했고 예상대로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트 이름 뭔가요? 근심이 풀리는 해우 세트고요. 20가지 종류의 해산물, 전복물에 해물장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 과학치면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뷔페죠, 뷔페. 차 타고 바다로 가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지금 뭐 사러 가야 되는데 차 빼줘야 돼가지고 네. 사실은 저도 뭐 외제차 타고 싶고 좋은 차 타서 막 자랑도 하고 싶고 한데 지금 이 포터가 식자재도 많이 실리고 냉장고나 뭐 가전제품 옮길 때도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최고입니다. 나이가 지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생기고 책임질 것도 더 많아지고 한데 지금이 가장 책임질 것 적고 가장 부담 없이 제 몸 하나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래서 젊을 때 불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보고 싶은 친구들은 다 오셔서 가게 직원으로 만들어놨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었네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가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요새도 가게에서 네. 자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년 전에 배달 장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진주, 부산, 울산 홀매장 3개 운영하고 있는 27살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배달만 하다가 한 1년 반 전에 휴먼스토리 나오고 나서 직영점도 3개까지 늘리고 가맹점은 10개까지 늘리고 뭐 식품 공장도 운영을 했었고 이게 너무 무리하게 짧은 시간에 확장을 하다 보니까 크게 망했다가 지금 다시 일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네. 왜? 이게 교회가 되고 나서 집이 별로 안 중요해져서 이제 운전하다가 그냥 피곤하면 자다가 가고 땅을 이불 삼아 하늘을 베개 삼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울산에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점은 이제 주에 두 번씩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어떤 매장인가요? 육회 연어 해산물 전문점입니다. 배달 전문점 할 때랑 완전 다른 음식이네요. 배달할 때 육회 정도는 지급을 해봤지만 이번에 해우 하면서 연어랑 해산물은 처음 만져봤어요. 네. 1년 반 전에 출연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출연하셨잖아요. 출연하는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이제 장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배달 장사부터 가맹사업도 조금 해보기도 하고 식품 공장도 해보고 유통도 접하면서 지금은 또 홀매장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리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뭘 선택하던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걸 느끼고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 어리고 미약하지만 제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출연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컴퓨터랑 다 있네요. 아 네네. 매출 관리나 지출 관리나 증빙 관리나 이런 다모적인 업무 이제 여기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책은 조조칼국수 사장님 책 아닌가요? 책을 세 권이나 사셨어요? 아니 직원들 것까지 다 샀는데 두 시간 기다리면 사인도 다 받았는데 안 읽네요. 사진 다 읽으셨어요? 네, 다 읽었죠. 여기 매출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오픈한 지 한 달 반 정도 돼서 저번 달에는 한 4,500 정도 나왔고요. 이번 달은 지금 15일 기준 3,500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아마 한 7,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네네네. 직원분들은 출근해 주신 건가요? 네,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같이 준비하고 점심 오픈하는 거예요. 13분이시면 저희가 4인 테이블을 3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징어는 방어라고 하고요. 참돔 방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육회랑 익사시미에 쓸 우둔을 근막이나 껍질을 벗기고 전복이 살아있네요. 네, 저희는 뭐 싱싱한 거만 바로바로 수족관에서 건져서 쓰기 때문에 싱싱한 거는 뭐 바로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재료 손질하시고 손님은 언제부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12시부터 받거든요. 아, 그때부터 해산물 주시는 손님이 많아요? 평일 점심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데 금토일 같은 경우는 보통 예약을 풀로 받고 진량을 합니다. 아, 거의 다 예약제로 들어가는 거네요, 주말은? 네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회랑 해산물이랑 하는 거잖아요. 육회도 판다고 하셨는데 같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지 독특한 게 나오고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자들이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를 이렇게 미리 작업해 놓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숙성을 4시간 시켰을 때 회 상태가 제일 좋고 맛도 좋아서 미리 손질해 놓는 상태입니다. 어디가 쓰는 거예요? 손님 맡기 전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한번 주우려고 정리하러 갑니다. 아,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네네.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닷가 앞에 있는 건물은 월세가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원래 관광지 쪽 매물이 나오기도 잘 안 나오고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아, 여기도 싸네요. 배달 전문점 하실 때는 얼마였죠, 월세? 500에 25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월세 싼 데를 잘 찾으시네요, 또. 네네. 고정비가 잘 될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힘들 때 엄청 크리티컬하게 가오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면서 창업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배달 전문점 하셨었고 지금은 전혀 모르는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거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실무는 중요하지 않다. 기본기만 갖추고 있으면 되고 그 기본기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고급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사를 A부터 Z까지 다 유튜브로 배웠거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실제로 그 유튜버 분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성장을 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주방 직원들도 뭐 해산물을 잡아본 적도 없고 애초에 요리를 해봤던 친구가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물이 증명하듯이 사업은 마인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그러니까 음식은 기본만 지키면 되고 사업의 맥락은 똑같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진주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4,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는 4,500 거의 고정값으로 나오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향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점심 저녁을 다 하는데 진주 부산은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 딱 6시간만 운영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다 배달 전문점 할 때 아시던 분들인 거네요? 네, 거의 한 90%가 배달 전문점 할 때 같이 오토바이 열심히 탔던 직원들이고요. 아, 음식 할 줄 모르셨던 분들인데 매출이 다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홀 매장은 특히 중요한 게 음식의 비주얼, 가게의 스토리텔링, 마케팅 크게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음식 비주얼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들면 인스타나 카카오 스토리나 그런데 이제 올리면 그 고객의 많은 지인들이 볼 거고 그 지인들이 와서 또 찍어서 또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손님이 마케터가 되기 때문에 가게가 알려지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게 스토리도 저희가 메뉴판 보여드릴까요?
배우의 뜻을 설명해 놨는데 절에 보면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해요. 해우소가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인데 저희는 그 근심을 풀다 배우 바다의 소 육회랑 해산물을 파는 곳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항상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많이 하고요. 세 번째 마케팅이 요즘에 마케팅을 안 한다는 거는 오프라인 장사를 하는데 앞에 푸드트럭이 가게를 다 가리고 있고 손님이 가게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역 카페, 블로그 여러 카테고리에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벽이 이태리안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이것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 밑에 이거 박는 것부터 바닥 페인트랑 벽이랑 한 달 동안 여기서 합숙하면서 건조까지 하면서 전기 조명도 다 저희가 달았고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통계를 계속 수치화해서 좀 분석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여기도 뭐 장사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냥 뭐 비가 와서 오늘 날씨가 더워서 오늘 5월이니까 추석이니까 항상 장사가 안 될 이유는 많은데 수치랑 확인해서 노출량이 오늘 적네 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안 나온 거고 노출수는 똑같은데 클릭수가 적네 하면 저희 가게 메리트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신메뉴를 개발한다든지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게 다 효과가 있었고 저희가 첫날, 둘째 날은 손님을 한 테이블씩 받았거든요. 저는 하루라도 저희 가게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도 직원 4명이서 계속 핸드폰으로 마케팅만 주구장창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을 보고 손님들이 또 찾아오고 그 손님들이 또 마케터가 돼서 또 알리고 한 바퀴 돌리기까지만 노력만 하면 그 다음 바퀴는 점점 빨리 굴러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머리는 1년 반째 지금 계속 밀고 계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빡빡 깎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초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배달 전문점 할 때 계속 음식에 머리카락 컴플레인이 나와서 머리를 밀었었는데 머리 기르면 막 번지기고 싶고 번지는 게 뭐예요? 멋부리는 거죠. 그렇게 한번 놔버리면 결국에는 좋은 차 타고 싶고 명품 갖고 싶고 저도 제 자신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게 이 머리입니다. 이렇게 가게에서 먹고 자고 싶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를 보고 많이 버티시는지 궁금해요. 어느 직종을 가던 성장하는데 임계점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너 무슨 이용하려고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근데 이전에도 힘들었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힘들었던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20년 뒤땡겨서 47살 장원준이 지금 고민을 떠올리면 귀엽고 가소롭더라고. 이것도 지나가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게가 3개라고 하셨잖아요. 한 달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500 팔았을 때 매장당 900만원 정도. 3개면 2,700 정도? 네, 2,7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장님 쓰시는 돈이 없잖아요. 계속 가게에서 먹고 주무시고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다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다음 가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배우는 직영점 10개까지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100% 재투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출근하고. 기숙사에서? 네. 집은 어디세요? 대구 사람. 여기 사장님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대구 분이신데. 군대 선임입니다. 지금은 직원이신 거죠? 네, 지금은 여기 울산점에 점장으로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는 선임이었잖아요. 지금은 직원이잖아요. 어떤가요?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살짝 있었는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서로 윈윈해서 전국 1등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다 열심히 하니까 상하관계 이런 게 딱히 없습니다. 하나만 보고 갑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금 예약 자리 빼고는 한 자리 딱 남아있으시거든요. 네. 주문을 받고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12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죠 뭐. 네. 음식 예약해주시면 음식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서 한번 네. 확인 부탁드릴게요. 코스처럼 나가는 게 저희 구성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거 만들고 계신가요? 문어 숙회 나가려고 문어 썰어 두고 있습니다. 30분이면 손님들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계속 들어오네요 근데? 저희가 음식이 만드는데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약 손님들은 바로 드실 수 있게 미리 좀 조리가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지금 미리 만들고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이제 재료 준비 끝나신 거예요? 네, 재료 준비 끝나서 이제 음식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은 원래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국감청에서 일을 하다가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휴먼스토리에서 장원종 사장님 영상을 보게 돼서 바로 사표 쓰고 진주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킬머스를 사장님 보시고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던 거예요? 네, 이제 장사도 해보고 싶고 요식업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근데 딱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영상을 찾아보다가 진짜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보게 돼서. 자, 오늘 사장님 이렇게 같이 일해보니까 좀 어떤가요? 사장님이 젊으신데 열정도 있으시고 남들과 다르게 실행력도 아주 뛰어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게 너무 많다고 느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회사보다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쭉 열심히 해서 제 가게도 한번 차려보고 싶고. 뭔가요? 이건 새우튀김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이 접시라고 하나요? 아, 네네. 저희가 플레이트를 좀 특이한 걸 쓰는데 비주얼을 위해서 이렇게 특수 제작해서 계단대로 쓰고 있어요. 브랜드예요. 소면이랑 같이 나가야 돼서 소면을 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찬이 엄청 다양하네요. 네, 엄청 화려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먹기 전에 맛있는 거죠. 저희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보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끌어모으기가 힘들어서 뷰랑 형형색색 음식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시면 근심을 풀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구성도 다 사장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배우진 않았을 텐데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일단 4개 나오는 거 공깃밥 3개 한 포즈. 예. 실례하겠습니다. 갈비. 실례하겠습니다. 갈비나. 감사합니다. 갈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드세요. 빙글 한번 씌워 드릴까요? 불편한 해산물은 신선한 게 달아서 어떻게 하면 비주얼적으로 하나 더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계단입니다. 구성하시는 거 보면 이거 연구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쓸데가 없어요. 왜냐면 하루에도 구성이 몇 번이나 바뀌고 오로지 손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게 더 만족스럽겠다 그러면 그냥 고집 안 부리고 바로바로 바꾸는 거예요. 네. 바닷가에다가 가게 차리신 이유가 있나요? 진주에서 새우를 처음 오픈하고 잘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자리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둘째 달부터 웨이팅이 주말에는 막 24팀, 5팀 이렇게 생기면서 아, 작은 소도시, 안 좋은 동네 상권 이렇게 먹히는 거면 어딜 가도 먹힌다. 근데 거기다가 바다뷰까지 같이 돼서 이렇게 지킨다면 이거는 가게 인테리어가 필요 없다. 이 음식 자체가 인테리어다 생각해서 자신 있게 작업을 했고 예상대로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장님, 메뉴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진 않으세요? 아, 조금 헷갈리긴 한데 아무래도 그만한 가격 받으니까 그만한 고생을 해야 돼요. 사장님, 그러면 지금 이 세트 이름 뭔가요? 근심이 풀리는 해우 세트고요. 20가지 종류의 해산물, 전복물에 해물장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 과학치면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뷔페죠, 뷔페.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튀김도 맛있고 맛있네요. 특이하게 진열과 요리가 나와. 진열도 잘 됐고 음식도 깔끔하고 고기도 좋고 아, 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유 최고다. 알겠습니다. 뭐예요? 렌쇼에이드랑 레모네이드라고 음료입니다.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시고 더 드릴게요. 저는 웬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만 도와주고 있고 메인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들은 직원들이 성장을 해야지 제가 뭐 평생 여기서 붙어있을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에 바쁜 매장 도와주고 관리하시면서 잡일 같은 거 이렇게 좀 도와주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7번 중자? 초짜입니다. 초짜 나갔잖아. 아, 초짜입니다. 초짜 한 개만 나오면 끝입니다. 네. 어디 찍어드릴까요? 여기 음식이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탕은 뭔가요? 식후에 나가는 해물탕입니다. 밥 다 먹고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눈 뜨자마자 막 배달의 민족 주문 받고 이러셨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주무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돈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나는 저런 작은 돈 때문에는 싸울 일을 안 만들고 싶다. 제 인생에서 제약이 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나중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죠. 네, 회사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 대단하다. 음식을 입에 좀 맛있으던가요? 말로 표현 싸보이다. 맛도 이 기가 찬데 이거 참 과연 고기 맛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 예약된 상태라서 점심 장사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예약손님 말고는 안 받는 이유가 있나요? 오늘 디타임 예약도 잡혀 있어가지고 더 받아버리면 나가는 것도 늦어지고 네? 서비스적으로 너무 질이 떨어져서 욕심 안 부리고 받고 있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니까? 네네. 흔적낸 손님을 받는 건 있지만 확실한 서비스는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무한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0% 예약제가 돼버리면 인력도 미리 세팅해 놓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나중에 그런 시스템만 갖춰지면 진짜 그냥 준비 딱 해놓고 딱 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게 목표이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매출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아 네네 보시면은 이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이고요 4,700 정도 나왔고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출은 3,300 오늘 매출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오늘 매출까지 하면 3,500을 나가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1년 반 전에 배달 전문점 촬영했을 때도 그때도 장사가 잘 됐는데 아까 망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망했는지 법인으로 바뀌고 다른 브랜드들이 인수도 하면서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은 1억 2천까지 나오기도 했고 가맹점도 10개가 나가고 하면서 와 내가 하면 다 돼. 나는 무조건 잘 돼. 하루라도 빨리 가맹이 200개 300개 내면 되겠다. 그래서 식품 공장을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가맹점 10개로는 도저히 수익도 안 나오고 유통하는 기름값도 안 나오고 너무 계산 없이 그냥 자신감만 가지고 했다 보니까 달달이 적자가 나니까 배달에서 번 거 거기에 이제 다 갖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면서 배달 매출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적자가 2천만 원씩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가진 돈은 이미 다 바닥났고 직원들은 3개월 이래서 와 나 적금 1천만 원 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3개월 동안 2,700원을 써버렸으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거지 진짜 돈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너무 돈에 집중하지 말고 오로지 경험과 내 성장에만 집중하자. 27살에 7천만 원 적자 나고 뭐 법인으로 하고 이 경험을 누가 해보냐. 나는 당장 내일 망하더라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도전해서 성장이 있고 실패해서 성장이 있는 거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달 전문점을 다 접고 이걸 네. 선택하셨을 때 많이 겁나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반째까지 매출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진주 해우가 책임감이 너무 심해서 매출 올리기 위해서 더 잠 안 자고 더 공부하고 실행하고 보완하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반 딱 지나니까 주말에 웨이팅이 20번이 넘게 쓰더라고요. 저희 정직원들이 뭐 12명, 13명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제가 책임져야 되고 저는 좀 더 간절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가게도 더 늘릴 거잖아요. 네. 늘리려면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직원이 될 분들한테 네. 영상 편지 한번 네. 제가 지금 장사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잘 되는 방법을 압니다. 저희 직원이 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나 정말 아낌없이 숨김없이 다 알려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 신규 매장 나갈 때마다 점장 매니저 간부들한테는 함께 지분 투자를 해서 월급 외에도 순이익에 대한 지분을 더 챙겨갈 수 있고 또 가격을 권리금 받고 팔 때에도 지분만큼 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열정 있게 뭉쳐서 해보실 분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지원 링크랑 양식 남겨놓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좀 한가해진 거예요? 네, 이제 손님들 좀 빠지고 한가해졌습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가게에서 자고 피곤하면 또 그냥 차에서 자고 힘들진 않으신지? 뭐 안 힘들다면 무슨 말이죠? 외롭기도 엄청 외롭고 하루에도 몇 번이 내가 그 미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기까지 힘든 거 참아가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성장을 위해서는 겪어야 되는 거고 성장으로 가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가 지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생기고 책임질 것도 더 많아지고 한데 지금이 가장 책임질 거 적고 가장 부담없이 제 몸 하나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래서 젊을 때 불사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보고 싶은 친구들은 다 모셔서 가게 직원으로 만들어놨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바다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휴먼소리 1년 반 만에 출연하는데 소신을 다지는 것도 있고 제 열정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시원하게 입사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어떠한 계기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주방 알바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급이 4,200원, 4,250원 이랬는데 제가 거기서 2분이면 만원짜리 초밥 한 판을 마는데 2시간을 일해도 초밥 한 판을 못 사먹네? 내가 오뎅장차를 하더라도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네. 무조건 사장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소자본 창업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배달 전문점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처음에 휴먼스톤 나왔던 영상이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더울 때마다 바다 입수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처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주무셨던 거잖아요. 딱 바닥에서 이렇게 그냥 주무시면 허리 아프진 않으세요? 원래 이불도 안 깔고 자는데 밑에 장판이 있어요. 오늘 촬영한다고 이 장판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불을 깔았는데. 아, 오늘 이불도 안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예, 뭐 더워가지고 뭐 네, 이불을 안 덮습니다. 이렇게 혼자 주무시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가 사실 뭐 전등도 없고 그렇긴 한데 제가 밑에서 작업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을 때 이제 잠이 들기 때문에 무서울 틈이 없어요. 장사가 안 돼서 이게 망할까 봐 무섭지 그 외의 거는 그렇게 안 무섭습니다. 지금 차 타고 바다로 가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지금 뭐 사러 가야 되는데 차 빼줘야 돼가지고 이게 사실은 저도 뭐 외제차 타고 싶고 좋은 차 타서 막 자랑도 하고 싶고 한데 지금 이 포터가 식자재도 많이 실리고 냉장고다 뭐 가전제품 옮길 때도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최고입니다. 차 운전도 잘하시네요. 장거리를 하도 다녀가 바다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바다 들어가야죠. 오! 이게 저희 시그니처 메뉴 해우 세트고요. 저희 해우에 오시면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멋들어지는 음식 일석이조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먹기도 전에 배부른 해우로 많이 찾아주시고 제가 겸손하지 못한 모습 보였을 수도 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지원해주시고 정말 이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해우 화이팅! 휴먼스토리 화이팅!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너무 뜻깊고 제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을 담는다는 게 이 영상이 어차피 평생 가기 때문에 성공한 제가 봤을 때 추억거리가 될 거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청년 자영업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열심히 지금 살아가시는 자영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보통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걸로 아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변수도 워낙 많고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사실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 시기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약 물고 버텨가면서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갈 거고 해뜰 날이 오니까 마음 관리 잘하셔서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은 다 성공해서 나중에 정상에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화이팅! 휴먼스토리 화이팅!